오랜만에 라이딩을 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몇 달 만에 라이딩 하러 가요. 완전 초기화가 돼가지고 그동안 진짜 라이딩을 안 했는데 올해는 조금 라이딩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자태기를 극복하고자. 몇 달 만이지? 한 8, 9개월 된 것 같아, 안 탄지. 작년에는 제가 이제 결혼식 한다고 못하고 겨울이라고 못하고 이래가지고 날씨도 이제 풀렸으니까 오늘은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게소 왔는데 앞에 칸막이가 있어서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각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휴게소에 에티켓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자 일렬로 앉아서 아침 식사를 했다. 이거는 작년에 선물 받았는데 오늘이 첫 대시예요. 가막은 5분 안에 더워서 벗을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열고 타, 열고. 살이 쪄서 옷이 찡겨. 열고 타. 양말을 바꿔야 되나? 약간 언밸런스하지. 가민도 세팅하고. 야, 가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고. 작년 제가 작년 여름에 타고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자마자 퍼질 수도 있어요. 차도보다는 논길이나 시골길을 달리는 게 더 좋다. 여기만 달렸으면 좋겠어. 주로 버려진 옛길이나 오솔길 등 위주로 코스를 선정하는데 6년차 투어라이딩 클럽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길을 달렸다. 늘 새로운 길을 찾아 달리는데도 아직도 가지 못한 길들이 너무 많다. 나에게 자전거란 여행을 즐기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경쟁보다는 내가 즐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걷는 여행보다는 좀 더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가다가 예쁜 곳이 나오면 잠시 둘러보기도 한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사람 없는 데가 너무 좋아. 도로만 타면 재미없어. 차를 타면은 느끼지 못하는 풍경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달까? 인도를 타는 것도 비포장길을 달리는 것도 즐겁다. 자전거도 즐기는 방법이 가장 값세기지만 나는 자전거 역시 여행하듯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체력이 올라오면 하루 종일 타기도 했었다. 코스의 작은 마을길을 가는 것도 빼놓지 않는데
다양한 한국의 시골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티가 나는 거지. 그동안 탄 티가 11%밖에 안 돼. 근데 힘들어. 지금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도로도 좋은데 도로에서 타면 차가 위험하니까 이런 시골길 같은데 사람도 없고 차가 많이 없는 길 달리는 게 재밌어요. 이 길은 정말 차를 한 대도 마주치기 힘들었다. 풍경도 멋있었고 도로 상태도 너무 좋아서 모두가 가장 좋았다고 극찬했던 코스였다. 점심은 간단하게 컵라면. 여기서 사서 여기 정자에서 먹으면 돼. 끄떡끄떡. 배고파? 와, 김치. 이모님이 김치 주신. 라면 현재 나도 그냥 시켰구만. 이게 저번에 안 들어간 거 같은데? 넣어보자. 이 정도 그래? 들고 나가? 이 느낌이지. 이거거든. 우리가 아까 라면 냄새를 맡아버렸거든. 올해 자태기와 초기화를 잘 극복할 수 있겠지? 청량리가 끝났으면 왕창리가 고기를 먹고